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방금 별내에서 진접 운행했는데요. 원래 25,000원인데 이래모께서 3만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놓거든요. 와, 근데 좀 차에 운전하면서 약간 좀 찝찝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내가 돈을 어디다 놨지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계속 주물럭 뒤적뒤적 했는데, 결국 운행 종료하고 나서 여기 확인을 했는데 3만원이 없는 겁니다. 와, 네, 그래가지고 손님 차에서 이제 프레쉬를 켜가지고 찾았는데 손님도 찾아보라고 없으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약간 진짜 옛날에 초보 때 한번 실수, 예, 현금 받아가지고 떨군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주머니에 촬영 장비하고 카메라하고 막 이렇게 막 블룩블룩 하니까 이게 돈을 넣었는데, 예, 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금, 아, 예. 그래가지고 통상 이제 없으면은 그 시트, 운전석 시트 밑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홀린 것 같아요. 너무 콜이 없어가지고 진적하는 콜을 잡고 나왔는데, 아, 네, 이런 경우 진짜 오래간만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3만원 받고, 그러니까 25,000원인데 수수료 5,000원 더하면 3만원 잃어버린 거니까요. 거기다 봉사활동 한 거니까, 거기다 진접해 왔는데, 아, 이거 오늘, 아, 아무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따가 별내 가는 코를 잡아서요, 한번 거기에 가보겠습니다. 그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골프장, 그 골프 연습장 주차장인데, 분명히 바닥에 떨어졌으면 누가 주웠을 거예요. 아니면 아까 그 일행분 또 다른 콜도 불렀으니까, 네, 일행분께서 주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아무튼 뭐, 그래서 골프장에 조회를 해가지고, 저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그 골프장에 카운터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본인이 확인해 준다 그래가지고 또 확인을 하셨어요. 근데 했는데 돈이 없답니다. 네. 아, 예. 아, 저는 여기서, 여기가 진접 부평리고요. 여기가 이제 부평리 저쪽에 늘봉가든이 있고, 또 여기 장현리 쪽에 가다 보면은 장호가든도 있고, 네, 여기 태광CC가 있어서 좀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방밖에 없네요. 네. 와, 물 깨끗하네요, 진짜. 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광릉숲입니다. 광릉숲이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진접 장현리. 네. 여기서 별내까지 가려면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너무 오래 걸리고 지하철 타고 가야 돼 가지고요. 와, 바보네요, 바보. 예전에 이게 돈을 떨궈서 그 자리로 가 가지고 찾은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돈을, 고객이 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운행을 했는데, 또는 그 차 안에서 흘려가지고 찾은 적도 있고요. 제 영상 보시면은 그런 영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서 잊어버린지도 모를 적은 처음이네요. 정신 차려야지. 아, 네. 참 제가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제 주머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다시 마음 추스려가지고 일을 하고.
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장호 가든이고요. 여기 왼쪽 뒤에가 약수촌 가든. 약수촌 가든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진접도서관 근처입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8분. 여기는 판교 대장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네. 한 시간 정도 걸렸네요. 왜냐면 고속도로가 차가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갔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문정동 앞에 서문당 IC 입구 쪽에서 차가 많이 막힐 텐데 하나도 안 막혔고요. 저는 여기 남서울 CC하고 그 다음에 여기 터널만 지나가면은 서판교 터널만 지나가면 문중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용이 쪽 고길이 계곡 쪽에서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데도 네 콜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는 콜 상황 봐서 고길이 계곡 쪽에서 콜이 나오면은 고길이 계곡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남서울 CC에서도 콜이 뜨거든요. 장거리 콜 반경을 넓혀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맞춤 콜이 고기동 귀래정에서 주네요. 네. 아, 맞춤 콜 꺼야 되는데 풍덕천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풍덕천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야죠. 뭐 콜도 없는데. 네, 현재 시간 7시 48분. 여기는 수지구청 앞에 새로 생긴 아파트입니다. 이거 금방 왔네요. 차가 하나도 안 막히니까. 삼성 레미안 6차네요. 네. 저는 여기 수지구청 앞에 미가 허 양꼬치 집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8시가 안 돼가지고 네, 카카오 프로 서비스 종료하는 거 그 내용을 한번 공지사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30일 네, 5월 31일 날 공지가 떴네요. 보겠습니다.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따라서 프로 서비스의 신규 가입 및 정기 결제가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말 6월 30일 종료되는 겁니다. 서비스 종료는 아래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6월 30일 금요일 날 6월 30일 금요일 11시 59분에 이후에 카카오티 대리기사용 앱 또는 프로서비스 신규 가입 불가 및 정기결제가 종료된답니다. 6월 중 결제하신 기사님 정기결제하고 신규결제 모두에는 유료결제분의 추가 2개월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답니다. 혜택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 금요일까지 정기 및 신규결제 모든 기사님께 유료결제분의 프로서비스 2개월 무상 추가 제공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5일날 정기결제 하신 분들은 7월 14일까지 유료결제분 이용 후 9월 14일까지 두 달간 프로서비스 혜택이 무상 제공되고 종료된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결제 시 7월 29일까지 유료결제분 이용 후 9월 29일까지 프로서비스 혜택 무상 이용 후 종료한답니다. 그리고 프로서비스의 유료결제는 없어지는데 프로서비스 가입이 없어도 프로 단독 배정권은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기존 단독 배정권 이벤트가 변경된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기존에 해왔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8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한 콜 타면 프로 단독 배정권 1개,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콜 타면 또 프로 단독 배정권 1개,
두 콜 타면은 이제 또 그러니까 두 장이 생기는 거죠. 두 콜 타면. 그다음에 세 콜을 타면 한 개 지급해서 총 세 장이 지급되네요. 그리고 프로 8시부터 2시까지 네 콜을 타면은 프로 단독 배 조건이 한꺼번에 세 개가 더 추가된답니다. 그래서 총 8시부터 02시까지 5콜을 타면 프로 단독 변권이 또 한 개 지급되고, 엄청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두 달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네,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9시 12분. 여기는 동탄역 시범 리슈빌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는 리베라 CC가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좀만 가면 동탄역이 있습니다. 네. 리베라 CC에서 장거리 콜 하나 떴으면 좋겠네요. 이게 시간이 좀 일러서 이르진 않죠. 지금 약간 여기 동탄은 10시 넘어가면 좀 위험하니까 저는 좀 반경을 넓혀서 장거리 콜 있으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너스 3만원 생각하고 일하니까 의욕이 별로 안 생기는데 하여튼 네. 네,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리베라 CC에서도 콜이 안 나오네요. 저는 동탄역은 장거리 콜이 나올 수 있는데 기사님들이 워낙 많아서 11자 상가하고 한백중학교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냥 기흥아시아 한국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새길로 가면은 차가 별로 없어서 이제 한국간으로 가서 장거리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기흥아시 구 기흥아시 로터리고요. 여기가 좀 복잡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뭐 저기 로터리만 옛날 그 톨게이트가 없어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1시 13분. 여기는 동탄역 하나 아파트. 이 편의점에다가 보안벽을 두고 벗어났거든요. 아무튼 저 여기 동탄역에서 좀 대기하다 없으면은 다시 고매동 기흥아시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콜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동탄역이 훨씬 지금 핫한데 보안경을 찾으러 가야 돼가지고. 와, 오늘 보안경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진짜. 어디 정신이 이제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약간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리자.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35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35분. 여기는 경희공자이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종로구 홍파동인가 교남동인가. 네, 교남동이라고 뜨기도 하고. 경희공자입니다. 네, 저는 여기 종로 종강역 쪽으로 가면서 네, 다음 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시가 안 됐으니까요.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 예, 동북쪽으로 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23분. 여기는 중계 초등학교 앞에 중계 염광 아름빌 아파트입니다. 좀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근처 오니까 또. 집 근처 오니까 그냥 휠타고 들어가도 되니까요.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여기는 상계역 근처고요. 저는 상계역 근처에서 좀 대기하고 해보고 국수를 먹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오늘 진짜 안 되는 날이네요. 첫 콜에서 고객한테 받은 돈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고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고글도 잊어버렸습니다. 와 여기 24시 콩나물 국밥집이 생겼네요. 6,000원.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밥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어떻게 운전인 거야? 여기 안 누워. 아이 뭘 좀 하잖아. 나 이 씨발 솔직히 와.